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을 소개하는 퍼니박스입니다. 잎의 갈라진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았다는 양치 식물. 오늘 소개드릴 양치 식물은 가는 잎 천여고사리입니다. 천여고사리과 사다리고사리 속인 가는 잎 천여고사리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상록성 양치류입니다. 가는 잎 천여고사리는 천여고사리에 비해 잎이 가늘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릎 정도 높이로 자라며 대규모로 군락을 이룹니다. 옆신은 넓은 피치명으로 윗부분은 길게 뾰족해집니다. 하부 우편이 점차 좁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하부 우편은 더 작아져 귀 모양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편은 선상 피치명이며 자루가 없습니다. 열편은 긴타원형으로 끝이 짧게 뾰족해집니다. 학명과 다른 나라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은 파라텔리프테리스 베도메이입니다. 종소명은 영국 생물학자 이름입니다. 일본명은 호소바쇼리마이며 옆신이 가는 천여고사리류를 말한답니다. 영어명은 슬렌더 리프 마쉬펀으로 잎이 좁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중국명은 장근금성골이며 뿌리가 길게 옆으로 뻗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오늘은 하부 우편이 작게 축소되고 큰 무리를 지어 자라는 가는 잎 천여고사리를 만나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양치류도 기대 바랍니다.